미생물을 활용하는 농법이 농가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농약과 화학 비료를 줄이면서 우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40년 넘게 포도 농사를 하고 있는 김우곤 씨는 올해 포도 생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미생물 농법으로 포도나무의 생육이 예년보다 훨씬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줄기가 아주 지금 튼튼하게 잘 나와가 있거든요. 열매도 상태도 좋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제 느낌은 상당히 좋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산시 농업기술센터가 2년 전 시범 농가를 대상으로 미생물 농법을 보급하기 시작했는데 지난해에는 더욱 확대돼 유용 미생물 100톤 가까이를 농가에 보급했습니다. 토양 속의 병원성 미생물을 무력화시키는 방성균을 비롯해 천연 항생제 세균과 인산 흡수 촉진을 돕는 세균 등 모두 9가지입니다. 지난 한 해 경산에서 이런 유용 미생물을 제공받은 농가 수는 1만 600여 개에 이릅니다. 올해는 반응이 좋아서 희망하는 농가 수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모든 농작물의 뿌리가 활성화되고 토양이 좋아지기 때문에 과일이나 채소들이 질이 높아지고 그리고 유통 과정에서 좋은 등급을 받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실제로 경산시가 미생물 농법의 만족도를 조사해보니 거의 대부분 농가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80% 농가가 비료와 농약 절감은 물론 우수 농산물 생산 등의 효과를 봤다고 답했습니다. 경산시는 미생물 농법의 호응이 좋자 세균뿐만 아니라 배양이 까다로운 곰팡이균과 농산물의 저장성과 당도를 높여주는 조류 미생물도 생산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